김혜경. 누군지 모르시죠? 이렇게 얘기하면. 이재명. 아, 예. 와이프. 와이프 분이신데 지금 논란이 많아요. 뭐 김혜경의 법카, 김건희의 디올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막 기사도 나오고 막 있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운이 좋을까? 2024년도 두 분 다 논란이 있어요 지금. 근데 한쪽은 300만 원대 빼기고 한쪽엔 법카 나라 지금 뭐야 그카 5만이야 6만 얼마야? 모르겠어요 금액은.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가장 큰 거는 운 세상으로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 김혜경 부부가 그쪽에가 훨씬 더 낫지. 운이 더 좋다? 그냥 그분 운세로만 따진다면은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경자생이고 임자생이야. 나가는 삼재 제대로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는 형국이니까 거기는 굉장히 안 좋지.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토끼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을 맞는 해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을 거고 김혜경 씨도 병호생 9수에 들어있긴 하지만 말띠들이 그래도 괜찮거든. 그러니까 운세상으로만 딱 본다면은 부부간에 이재명 대표 쪽이 훨씬 좋다는 거지. 운세상으로. 디올이고 법카고 모르겠고 운세는 그래. 운은 더 좋다. 이재명. 그쪽에 훨씬 더 좋으시지. 여기는 삼재 또 생일달에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분들 아마 모진 풍파를 겪을 걸 아마 윤 대통령 내외는. 그러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응? 누가 더 잘못했던 거 한 거 같아요. 선생님 봤을 때. 에이. 법화 쓴 법가를 6,000원을 쓴 것도 그건 내 카드 썼어야지. 그것도 잘못된 거고. 그리고 또 나라님 그냥 국모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한 것도 잘못된 거고 누가 잘못된 거 같니? 영부인이 더 잘못된 거 같지 않아? 도지사는 경기도 도지사고 영부인은 나라 국모잖아. 그잖아. 몇백만 원짜리를 받은 거나 6만 원 얼마짜리를 쓴 거나 똑같은 잘못이지만 차이를 준다면 그래도 그쪽이겠지.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친정어머님도 저 학교에 가 계시고 김혜경 그쪽 그쪽에는 뭐 조용하시잖아. 거기는 별로 뭐 말 들리는 거 없는 거 보면 깨끗한 거 같던데. 일단 선생님 생각은 그렇다. 그리고 난 이재명 팬이잖아.